자, 169페이지 하단에 5번 이중매매죠. 이중매매도 중요합니다.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예를 들어서 2억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 땅값이 갑자기 2억에서 5억으로 폭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병과 만나서 또다시 5억에 매매 계약을 하면 똑같은 땅을 두번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을과 병중 누가 소유권을 갖냐면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소유권은 선등기자, 먼저 등기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갑에게 5억 원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병은 선등기자로서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먼저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두 번째 문제는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근데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 더 이상 갑은 을에게 등기해줄 수가 없으니까 후발적 불능이고요. 또 갑이 일부러 팔아먹었으니까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고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그 중에서도 뭐가 되는 거죠?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해지하고 나서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지급한 2억 원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돌려받게 되는데, 해지의 경우에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이자를 붙이거든요. 따라서 2억 플러스 알파 연 5%의 이율을 붙여서 돌려받을 수 있고요. 또왜 계약을 해지했냐면, 채무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 손해는 이행이익이 손해거든요. 여기서는 이행이익이 얼마인가요? 3억이겠죠. 따라서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5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5억 원을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한테 줘야 됩니다. 특히 2억에다가는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이중매매를 할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중매매는 유효하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죠.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등기한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하고요. 등기를 못해준 사람에게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원칙이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면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는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근데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갑의 배신행위에 뭘 했습니까? 적극 가담했다,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면 소유권은 일단은 갑에게 귀속이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뭐이기 때문에요?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병이 만약에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 정은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니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중매매를 사행이란 이유로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요 제일 매수인인 을이 요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를 사행이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행위를 이로 취소하는 요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여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채권자이긴 한데 뭐죠? A라는 특정물 채권자이지 금전 채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을은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을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요 을은 소유권을 확보할 방법은 없느냐? 그냥 병은 을은 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을이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에 불과하죠?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 병에게 말소를 청구하거나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좀 줄여보자고요. 줄이면 이렇게 돼요. 병의 입장에서 보면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가져요. 그런데 아는 것을 넘어서 만약에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뭘 가질 수 없는 거죠?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지만 적극 가담하면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이중매매 법률이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기억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서 한번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세 가지인 거죠. 첫째,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시효 완성 후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팔아먹었어요. 처분했을 때 매수인입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으면 소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완성된 후에 팔아먹으면 그 매수는 어떻게 되느냐?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데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명의신탁입니다. 자,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었을 때 요 제3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교재 나와 있는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거든요.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예제가 있죠. 제가 풀어보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도박이죠. 반사회적이네요. 2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110조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혼인 외의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쁜 짓이네요. 반사회적이죠. 4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자 우리가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이니까 통상적 수준은 현저하게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고요. 5번 부동산의 제2매수인 이중매매네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종용하여 이중매매인데 적극 가담했죠. 그러면 반사회적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은 2번이고 2번 하나만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오고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는 편이에요. 자 17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04조가 있죠. 제가 읽어보면 당사자의 공박, 경설 또는 무경험에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죠. 그리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것은 폭리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냐면 폭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많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중에 한 가지 예로 이해해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중에 한 가지 예다.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2번에서 요건이 나오고 있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104조를 좀 다시 한번 써보면, 일단, 주관적 요건으로서, 104조가 뭐라고 있냐면,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104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면 돼요. 일단 첫째, 궁박이란 말이 뭐냐? 궁박이란 급박한 공궁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뭐죠? 궁박인 거고요. 그 다음 우리 민법 104조는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인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설은 경설이고 무경험인데 이 무경험은 경험이 부족이죠. 경험이 없는 거죠. 이걸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처음 사봤느냐 사본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그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어려운 사정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고요. 경설 또는 무경험은 그러한 불공정을 한 법률행위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의사,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인 현저한 불균형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추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다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법률 행위 시에 매매 계약을 할 때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니까 사후에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것은 뭐하지 않죠? 고려하지 않고요. 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104조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고요. 계약에도 적용이 되고 경매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법원에서 이루어진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 제외되는 게 있죠. 뭐냐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죠. 자, 왜 불공정한 법률이 무효냐면 폭리기 때문에 무효거든요.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무효잖아요. 근데 증여는 무상행위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고 폭리일 수밖에 없으니까 폭리일 수밖에 없는 법률행위가 폭리란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과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면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받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당한 사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물론 이 무효도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 보호되지 않고요.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냐면 추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판례는 불공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도 할 수 없고 전환도 인정되지 않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할 수 없지만 무행위 전환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것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이제 풀어볼까요? 기본 확인 문제 175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기본 확인 문제가 있죠.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대리인이 한 법률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맞죠? 궁방만 본인이죠. 궁방을 제외한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되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 요건인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왜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다. 따라서 셋 중에 하나만 구비하면 되고요.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4번 불공정한 법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맞겠죠? 왜냐하면 궁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X죠.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전환은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해석을 보죠. 일단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가 표시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면 법률행위의 효과도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법률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이고요. 넘겨보시면 176페이지에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이 나와요. 예를 들어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합치가 됐다면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속마음으로는 계집을 팔고 싶으면서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이때 뭘 하게 되냐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상대방 입장에 해석한다는 말은 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걸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하는 대로 뭐가 되는 거죠? 집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표의자 입장, 갑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표의자 입장이라는 것은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사례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속마음대로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가 원칙이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면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측 하단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판례는 법률행위 해석은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은요. 예외예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하는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상대방이 있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무슨 해석을 하게 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례의 결론은 뭐냐면 갑이 계집 팔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말하는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고요.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죠? 계집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걸 조금만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갑이 을에게요. 계집을 팔고 싶은데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집. 죄송합니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했다고 가지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집이라면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착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갑이 자기가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인 거죠? 착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험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착오라는 것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니까 이때는 불합의로서 법률행위가 뭐 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치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거 항상 머릿속에 가져가셔야 돼요. 조금만 살을 좀 바꿔보면 갑이 을에게 팔고 싶었던 것은 계집이고 그런데 말로 뭐라고 했어요? 집을 팔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을이 다행히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을이 좋다 니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건 속마음대로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자기가 팔고자 하는 계집을 파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 결과 의사대로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를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자연적 해석해서 우측에 오표시 무효 원칙이 나오고요. 하단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오거든요. 이 판례를 좀 보시면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팔고 싶었던 것은 갑토지인데 계약서에다가는 을토지라고 적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자연적 해석인지 규범적 해석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판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죠. 그러면 쌍방 모두가 갑토지에 대해서 매매하기로 합의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팔고 싶었던 것은 갑토지고 계약서에 대한 을토지라고 했더라도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갑토지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때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요. 따라서 이게 뭐죠?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따라서 을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인 거고요. 또 자연적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착오 문제는 발생할 수는 없다. 착오는 항상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죠. 그 다음 하나는 이제 보충적 해석은 뭐냐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178페이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표준이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해석 기준은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의사 표시 가지고 해석하겠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은 당사자의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 거죠. 이렇게 해석이 끝나면 좋은데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는데 이 사실인 관습은 결국 뭘 말하죠? 오랜 관행을 말하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사실인 관습은 뭐 관행적 표현이나 또는 뭐 사투리 이 정도를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실인 관습 가지고도 안 되면 그때는 임의법규
를 가지고 해석해 봐야 되고요. 만약 임의복귀가 되고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조리는 사물의 기본 법칙 상식이니까 최후에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면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 통념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럼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81페이지죠.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대. 그러면 갑과 을 간의 의사가 지금 X토지에 대해서 매매하기로 합의됐다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는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말은 무슨 해석인 거죠? 자연적 해석이고 표시 무효 원칙인 거죠. 따라서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에 착각하여 매매 목적물을 갑 소유 Y토지로 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매매 계약을 한 것은 뭐예요? 갑토지고 계약서에는 뭐죠? Y토지라고 했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슨 해석이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갑은 Y토지 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춰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 무효다? 아닙니다. X토지에 대해서는 유효한 거죠. 2번 Y토지 관한 소유권 이전 등 유효하다? X죠. 왜요? Y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니까요. 3번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왜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죠? 자연적 해석이니까요. 4번 을은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5번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채무 불이행은 아니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186페이지 의사 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